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일상 속에서 쉽게 버려지는 물건들. 버려지는 물건의 쓰임을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는 수리수선의 달인 김영배 씨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영배 달인. 그의 집에는 독특한 공간이 있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도구들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그 강의가 있는데요. 강좌가 있는데 바로 옆집에 친환경 자연순환센터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기구들을 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끼는 연장들을 챙겨들고 발걸음을 향한 곳은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산수 이동 주택가에서 주민분들이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요. 수리수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 자주 쓰는 물건을 오래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곧 문을 여는 동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문화를 만들고 자원순환을 돕는 곳인데요. 김영배 달인과도 우연한 계기로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됐답니다. 달인의 실력을 단번에 알아보고 센터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함께했죠. 영배 선생님처럼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강사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런 수리수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첫 강의에 나서게 된 김영배 달인. 목공 연장들로 가득한 이곳은 그에게 놀이터나 다름없죠. 이런 기구들은 제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알던 기구들이니까 뭐 친숙할 수밖에 없죠. 수리하는 데 필요한 약간의 도구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떨리기도 하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한번 있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이제 그 수강생들이 오시면은 그때 활동하겠습니다. 또. 강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오늘의 수강생들. 12명의 수강생들이 모두 모이고 드디어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수강함에 들어가면 포인트가 쌓이는 그런 스마트 재활용 동네 마당이 저희 2층 바깥에 생기게 되고요. 저 같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활이 불편함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제 생활이고 제 철학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나무 주방 도구 되살리기.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온 나무들은 공예용재 내지는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쓰기 좋은 나무들은 느티나무. 깎거나 문지르거나 할 때 결이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 옆에 이 방향으로. 달인의 설명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지는 쓱싹쓱싹 사포질 소리. 빼바 자국이 보이면은 왜 안 좋은가 하면은 그 보이는 이렇게 그 조그마한 틈 사이로 기름기나 음식물 종류가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반반하고 고울수록 이물질이 덜 붙어요.
주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깨져서 버리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완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이 돼서 굉장히 지금 흡족합니다. 아, 석고질이 보기에는 되게 좀 쉬운데 이게 이렇게 좀 균형도 맞춰야 되고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길이 같은 것도 조금 많이 틀어지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고 버리지 않고 새로 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뭔가를 갈아야 될 걸 찾고 있지 않을까 느끼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는 실력이 너무 달라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가고 싶어요. 사포질로 부족한 부분은 깎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난이도가 높은 나무 조각은 수준급 실력의 손길이 더해집니다. 정성스러운 사포질로 조금씩 매끄러워지는 나무 도구들. 거기에 기름칠까지 해주면 반질반질 윤기나는 주방 도구들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걱이든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써보는 게 아 버리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들었고 이제 덜 사게 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오늘 교육생들도 이 교육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 보고 좀 신통스러워 해서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만족하세요 오늘 수업? 100점 만점에 100점? 오케이. 만족스러웠던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작업에 들어간 김용배 달인. 집 정리하면서 배에서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주워 갔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래서 지금 그런 재료로 사용하게요. 버려진 통나무를 이용해 만들 물건은 바로 찻잔 받침인데요. 바닥에 떨어진 나무 가루들도 재료로 쓴답니다. 이런 그 부분을 흠집을 떼울 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채워 넣거든요. 그러면서 이 떼운 부분은 저절로 무늬가 됩니다. 내공이 느껴지는 꼼꼼한 손길. 거친 나무를 부드럽게 갈아주면 멋스러운 찻잔 받침 완성.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이대로 이렇게 만져보면 촉감이 아주 부들부들하니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건을 손보는 타고난 손재주를 가진 김용배 달인. 그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최고의 행복이랍니다. 그 누군가가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스. 예스 플러스 3개 정도. 달인의 집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들로 가득한데요. 버려진 기물들을 재사용해 좀 더 편리하게 탄생한 것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애정하고 편리하게 쓰는 물건. 바로 베개와 세트로 만든 휴대폰 거치대랍니다. 전화기 거치대고요. 이 하얀 새 부분은 수도 물이 나오는 자바라를 이제 다 쓰고 수명이 다 된 것을 여기다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이 파이프 부분은 그 세면장에 쓰는 수건 거리 그 파이프를 조립을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집안 곳곳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득한데요.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손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일상적인 것인데 저는 그 실현했다고 볼 수 있죠. 달인에게 물건을 만들고 고쳐 쓰는 일은 수십 년간 이어온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려우면 긁어야 되고 아프면 만져야 되고 이렇게 만들고 뭐 꾸미고 하는 것도 본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의 쓰임을 알아보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 수리수선 달인 김영배 씨의 가치 있는 솜씨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운입니다. 뉴스면 뉴스, 예능이면 예능. 이렇게 본업 잘하는 남자지만 이렇게 딱 손을 잡아 이렇게 잡, 네, 딱 잡고 올려! 올려! 어머님들 앞에선 초보 중에 초보. 최다운 아나운서와 함께 해남 봄맞이 김장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봄이 오면 분주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곳 해남에 왔는데요. 바로 해남 겨울 배추를 이용해 김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가을철에 수확한 배추를 이용해서 김장을 하지만요. 이곳 해남에서는 12월에서 1월에 수확한 해남 겨울 배추를 이용해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해남 겨울 배추와 함께하는 새봄 새김치 축제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리는 사람들. 신나는 공연에 절로 춤이 나오는 이곳은 어딜까요? 이 새봄 새김치 담기 축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농민들이 폐기를 배추를 폐기를 하고 이 아픔을 뭔가를 좀 도려내보자, 활성화시키자, 소비 촉진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제가 축제 현장을 돌아보니까 배추가 정말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네. 올해 또 몇 포기나 이렇게 김장을 하는 걸까요? 아, 지금 현재 한 2천여 포기를 지금 현재 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김치를 담아서 독거노인 또 그리고 시설기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그리고 같이 참여한 분들과 같이 나눠먹고 그럴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쭉 이어지면서 농민들에게 담은 소득원이 창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같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김치를 담가볼 수가 있는 걸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제가 한번 직접 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뒤쪽에는 배추가 엄청나게 쌓여있고 어머니들 소리 되게 엄청 분주하신데요. 어머니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 축제 현장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신 걸까요? 아, 저희는 해남군 새마을 분여에서 물레면에 이런 김치 새김치 축제가 있다고 해서 봉사하러 왔습니다. 해남 김치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저희 해남 김치는 바다와 인접하기 때문에 태풍을 맞고 자랐고 또 황토와 미네랄이 너무 풍부해서 우리 해남의 김치는 전국 어디를 가도 아마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맛있는 김치예요. 또 어머니 이렇게 김장하시는데 특별히 어머니만의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 개개인의 비법이 다 있어도 저도 역시 절임 배추를 많이 하고 있고 김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해남의 김치는 뭐랄까 그 조미료가 안 들어가는 그야말로 자연산으로 자연 조미료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맛있는 김치예요. 해남 김치의 비결은 바로 건강하게 자란 배추와 맛있는 양념. 그럼 이제 맛있는 김치를 담가볼까요? 제가 살면서 김장을 처음 해보고 이렇게 위생복이랑 고무장갑도 처음 껴보는데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상하게 힘든 것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저는 김장 처음 해보거든요. 네.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실 거죠? 네. 예. 그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딱 손을 잡아 이렇게. 네, 딱 잡고. 올려. 올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양념 이렇게 치덕치덕. 아, 두덕두덕 또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치덕치덕. 치덕치덕. 아 없이 잡고. 해야지. 아 없이.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아 남는 게 없어야 없이. 돼요. 그런 거 없이. 아. 아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엄마 잘하네.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청과 잘한다. 아, 예. 장가 가도 되겠다. 예 우리 해남으로 장가 오시소.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자 대박 여기 여기 대가리도 발라 아 대가리도 자 이렇게 하고 아주 너무 많이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양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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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했다나 아 오케이 이렇게 딱 아 브라보 됐다 됐다 자 이렇게 사실 김장을 처음 해봤는데 허리도 숙여야 돼 허리도 아프고 배추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팔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이 김치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쉬고 있는 그때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와 이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은데 문 내면 특산물 냄새도 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요? 세발나무 부친 게요. 세발나무를 부친 게요? 네. 저희 문 내면에는 바다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발나무 향이 특유하고 정말 맛있어요. 그 약간의 짭짤한 맛도 나고요. 오랫동안 세발나무 특산품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 예랑리에서 나는 세발나무를 가지고 갈아서 이렇게 색깔을 초록색 색깔을 내고요. 그다음에 그 세발나무를 통째로 집어넣어서 그 향긋함을 느낄 수 있게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전 하나 넣고 그리고 김치 하나 넣고 다운 아나운서 맛이 어떤가요? 네. 이게 김치도 맛있고 전도 그 세발나무의 짭조름한 맛도 그대로 느껴지면서 와 조화가 끝내주네요. 부녀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음식으로 간단히 배를 채우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심 식사. 바로 갓 김장한 김치와 찰떡궁합 씨육인데요. 아침부터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점심 시간을 보냅니다. 아, 이라고 먹으니까 너무 좋죠. 꿀맛이에요, 꿀맛. 직접 꿀맛이에요, 지금. 네. 직접 이렇게 김치 담그셨잖아요. 김치 맛은 또 어떠세요? 직접 담그시니까. 우리가 이거 엄청 양념을 많이 해가지고요. 별 진짜 양념이 무한대로 그냥 가지수를 넣어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지금. 우리 해남 배추가 원체 잘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지금. 오늘 담근 김치는 모두 기부와 나눔으로 주변 이웃에게 전달되는데요. 따뜻한 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 가득, 정성 가득 보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김치를 담갔는데 네네. 이 김치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이 저희들이 담은 김치는 취약계층, 또 사회시설 복지, 그리고 각 그 마을의 기초생활수급자 네,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아, 이 상당히 좋은 축제인데 이 축제를 통해서 바라시는 점이 혹시 또 있을까요? 아, 저희가 그 해남 배추가 전국 최고잖아요. 눈비를 많이 맞고 이게 환복이 되기 때문에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남 배추를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5일 정도 계속 양념 준비하고 아, 이거 부녀회장 우리 문내면의 부녀 회원들 해남군 각 면의 또 회장님들, 적십자 생활 개선의 모든 여성 회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축제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즐거움과 맛있는 건 나눌수록 배가 되는 법. 봄을 알리는 해남의 따뜻한 소식. 달콤한 해남 배추로 웃음 가득, 따뜻한 정 가득, 해남과 함께 새봄 새김치 어떠신가요? 동물원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풀려서 농장일이 너무 바빠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오, 오, 조심해, 디노. 오,
조심. 어딘가요? 이 근처에서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저기? 들리니? 오! 오! 조심해. 앞으로 가보자고. 오! 도움의 목소리를 따라 도착한 이곳.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바로 다양한 동물들입니다. 마당을 제집 삼아 돌아다니는 거위는 물론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2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쩐지 풍경이 익숙하더니 이곳은 디노 친구들이 있는 동물원이었군요. 아, 예, 맞습니다. 여기는 아기 동물농장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기 동물원을 지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요즘 우리 아이들이 도시 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과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정서를 좀 함양시키기 위해서 제가 동물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럼 제가 오늘 이 뜻깊은 곳에서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인가요? 아, 봄철도 되고 이제 날씨가 풀렸는데 우리에 있는 우리 동물들 청소를 좀 깨끗이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라면 기가 막히게 하죠. 저를 믿어주세요. 바로 가시죠. 예, 가시죠. 가자. 사장님, 언뜻 봐도 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혹시 몇 마리 정도 있나요? 총 한 25종에 개체 수는 한 200여 마리가 있습니다. 200마리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사장님, 저 이렇게 작업복도 입었고 청소할 준비도 됐는데 혹시 청소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아, 예.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민한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서 청소하실 때는 약간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심조심. 잘 정돈된 보금자리를 보고 기뻐할 동물들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청소하는데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큰 동작이나 큰 소리처럼 자극에 예민한 조랑말의 보금자리입니다.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청소하는데요. 해도 해도 끝나지 않은 청소에 지칠 법도 하지만요.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보면 힘든 것도 사르르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옆에 보이는 동물이 알파카인데 엄청 순해요. 제가 빗자루질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부지런히 움직인 덕에 주어진 미션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예진 리포터.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네. 그래도 저 덕에 조금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니플 덕분에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네. 밥물 가야죠. 밥이요? 너무 좋아요. 아니, 니플 덕 말고 동물도 밥 줘야죠. 네? 저 말고요? 얘들아, 밥 먹자. 이곳에선 동물이 먼저입니다. 동물들의 특성에 맞게 준비한 먹이를 골고루 전달해 주는데요. 얘들아, 배고팠니?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하는 게 이런 건가 싶습니다. 맛있어! 와! 마지막 염소까지 빠짐없이 먹이를 챙겨주면 일일 도우미 미션 클리어! 오늘 고생이 많죠? 예. 제가 간식 좀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사람도 먹어야죠.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도 얼른 하나 드세요. 사장님, 동물원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아, 그럼 개장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여태까지 이용객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아, 이곳이 지대가 높고 통풍이 잘 돼서 일단 냄새가 없고 그리고 경관이 너무 좋아서 동물을 보면서 힐링하는 장소가 됐다고 다들 기분이 좋은 상태로 내려가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오늘 진짜 완전 힐링했거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최고예요. 우리 예진아 씨가 오늘 오셔가지고 동물 우리
청소도 많이 해주시고 깨끗하게 그리고 먹이도 주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내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이요? 진짜요? 기대도 되나요? 선물이라는 말에 부푼 마음으로 향한 곳. 멋진 말들이 반기는 걸 보니 선물은 바로 말타기 체험인 것 같죠. 이곳은 동물농장은 물론 말타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승마장도 있다는데요.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왼발. 난 나롱이. 안전수칙과 기본 자세를 익힌 다음 본격적으로 승마를 시작해봅니다. 가자! 점점 자신감이 붙자 승마를 즐기기 시작한 예진 리포터. 오늘 일일 도우미로서 청소하랴 일하랴 고된 하루를 보냈을 텐데 제대로 보상받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실 건데요. 아 진짜요? 이 승마 너무 재밌어요. 예.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루 도우미로 와서 우리 청소도 하고 아이들 밥도 주었는데요. 정말 뜻깊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우리 동네 동물원 방문하셔서 동물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바퀴만 더 타겠습니다. 가자 롱! 와 오늘 완전 진짜 제대로 봄 날씨다 피디님. 네. 꽃 구경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꽃이 어디 있어요? 정말 꽃 여기 있잖아 여기. 아 할매 꽃? 아 정말 이 짝대기를 하나 꺾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날 풀렸는 자꾸 을씨년스럽게 만들 거야 진짜. 꽃 보러 가자고 했는데 지금 꽃이 피기도 전에 지게 생겼네. 이러나 정말. 설레는 봄 꽃을 마시러 가보실까요? 향긋한 꽃향기가 날 것 같은 한 카페. 와 너무 예뻐요. 여기 저기 다 꽃이에요. 와 밝은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카페 실내. 곳곳에는 울긋불긋 꽃들로 가득한데요. 꽃향기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꽃차. 온 사방에 활짝 꽃이 폈습니다. 아니 대체 여기는 어딘가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요. 마음의 휴식이나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룹으로 오셔서 꽃차를 마시면서 못다했던 이야기 나누고. 오늘 그럼 저희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다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아 그건 안 되고요. 응? 저희는 주인장 마음대로 하는 꽃마카세라고 제가 준비한 것만 드실 수 있어요. 할미꽃 차는 없나요? 아 진짜. 할미꽃은 독성이 있어서. 네. 내가 독해. 자 그럼 어떤 꽃차를 마실 수 있을까요? 따뜻한 물을 붓자마자 노란색, 붉은색, 푸른색으로 빛나는 꽃차. 빛깔이 너무 곱네요. 꽃차는 맛이 조금 순한 순으로 그렇게 마시거든요. 장미꽃차를 드실 건데요. 이 색깔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인! 와인 색깔 나죠? 네! 장미가 이렇게 따서 먹으면 씁쓸한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그 나중에 남는 잔향이 있어요. 딱 그 어릴 때 그 맛. 장미 하면은 보통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힐링이 그래서 되니까. 장미꽃에는 여자들한테 좋은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추천하는 꽃차예요. 노란 빛깔 꽃차는 메리골드. 다니다 보면은 울타리나 길가에, 길가에. 네, 맞아요, 가장 맞아요. 많이 피어있는 꽃이어서 네. 제일 친숙하게 느끼는 꽃차인 것 같아요. 정말 익숙하게 좀 생각하자면 약간 쑥처럼 그런 향이 좀 나고 아 얘도 다네요 진짜. 그리고 꽃차가 네. 아주 뜨겁게 마실 때 맛하고 좀 그다음에 좀 식었을 때 맛하고 느끼는 맛이 달라요.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건 식었을 때 마시면은 꽃차의 그 정확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맛도 향기도 봄과 잘 어울리는데요. 상큼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 꽃차를 마셔도 좋겠네요. 아니 말숙 씨, 촬영 중에 웬 낮잠? 일어나세요. 어? 피곤하시죠? 아 너무 피곤해요. 네, 어우. 이거 꽃으로 만든 식초인데 이거 마시면 정신이 번쩍 나실 거예요. 꽃 식초요? 네. 나른한 봄을 깨우고 지친 몸에 활력을 줄 꽃 식초. 시원한 얼음과 함께 에이드처럼 마시면 가벼워진 몸을 느낄 수 있다네요. 아, 내 스타일 찾았는데요? 와, 이거 생기가 확 돌아요. 와, 너무 좋아. 시원한 꽃식초 한 잔으로 생기를 찾은 말숙 씨. 이번엔 어디로 갔을까요? 예쁜 꽃차도 좀 마시고 나니까 좀 꽃처럼 핀 거 같죠, 감독님?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뭐 꽃 뭐 이런 게 좀 있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요? 술? 응. 술도 꽃이 들어간다고? 응. 꽃이 들어간 술을 찾으러 간 곳. 장난 아니야, 진짜. 빨리 봐. 술. 우와, 무슨 종류 이렇게 많아? MZ세대가 좋아할 법한 감성 막걸리 전문점. 다양한 막걸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꽃 막걸리는 어디 있나요? 제가 여기에 꽃 막걸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진짜 있는 거 맞아요? 네, 바로 이게 꽃 막걸리예요. 저희 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장미가 들어간 막걸리예요. 얼굴이 꽃이고 막걸리 들고 계시냐 해서 꽃 막걸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어, 근데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어요. 아하,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어디가 지금 꽃 막걸리인 거예요? 아, 죄송하지만 네. 춘천에서 재배되는 식용 장미를 이용해 담근 장미 막걸리. 맛은 어떨까요? 상큼해요. 네, 산미가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네, 되게 상큼하고 탄산수에 희석시켜가지고 막 먹고 싶은 정도로 되게 상큼해요. 진짜 침샘이 지금 계속 자극이 돼서 되게 독특하네요.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그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미청이 있어요. 얘를 조금 여기다 타드시면 달달하고 장미향이 또 배가 되거든요. 아, 뒷맛이 달콤함이네요. 네, 그래서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거거든요. 저희 가게에만 있는 막걸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어요. 사장님은 우리나라 전통주의 맛을 제대로 알리고 소개하는 전통주 소믈리에인데요. 최근 새롭게 개발하는 막걸리가 있다는데요. 이 술에도 꽃이 들어갔다는데 어떤 꽃이 들어가 있을까요? 힌트는 보랏빛이에요. 보라색이요? 네. 펜지 아니에요? 펜지? 아쉽지만 아니에요. 보라색이라고요? 허브로도 사용을 많이 해요. 아! 라벤더! 맞아요. 아 그래서 너무 익숙했구나. 이렇게 한 모금 싹 먹었을 때 입안에 라벤더 꽃밭이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 블루베리 향이 싹 입안에 얘네 둘이 믹스가 되면서 그 풍미를 확 더해요. 맛은 진짜 딱 여러분 상상하는 라벤더와 블루베리. 근데 그 조합이 아니요.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은은해서 너무 좋아요. 라벤더와 블루베리의 조합 하루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어? 가져가도 돼요? 아 제가 오늘 남편한테 좀 작업을 좀 작업실을 아 그런데 그런 거라면은 제가 네. 한 명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보 오늘 그린라이트 아 퍼플라이트 기다리세요. 이것도 싸가야겠다. 하루하루 봄이 느껴지는 요즘 입안에도 봄이 왔습니다. 향긋한 꽃차와 꽃 막걸리로 상큼한 봄 느껴보세요. 자고로 겨울 스포츠의 꽃은 스키라고 했던가요? 은빛 설원위를 힘차게 누비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스키 수업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스키를 배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오늘은 정선군 고한읍 청소년 스키 캠프 현장으로 가봅니다.
누구보다 겨울이 반가운 정선의 한 스키장. 이른 아침부터 모닝스키를 즐기는 다양한 스키어들 가운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 둘 삼삼오 모여드는 학생들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게임. 무슨 게임? 몰라요? 무슨 게임 할지 정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 진행되는 청소년 스키 캠프엔 고학년 초등생과 중학생들로 이루어진 주니어반과 대학교 1학년부터 이루어진 성인반까지 모두 29명이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주니어반 수업이 있는 날. 게다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사재지간. 그러니까 그냥 탔을 때는. 안녕하세요. 되게 친하게 지내시네요. 네네네. 어떤 지금 스키 캠프인가요? 네, 이게? 저희 그 고환 어린이들 스키 자격증 과정입니다. 90% 고환 어린이들이고요. 좀 참여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약간 오픈 마인드로 그래서 태백 친구 한 명, 정성 친구 한 명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다 그럼 서로 친구들이었겠네요. 네, 처음부터. 네. 저희 초등학교는 갈래초, 고환초가 있는데 그 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한 군데거든요. 고환중, 우리 고환중 민지, 시호. 네. 여기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그 스키 배워볼 생각 없냐고 해갖고 좋은 마음 있어갖고 그냥 참여하게 됐어요. 그 스키 실력이 어때요? 많이 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네. 생각보다 자세히 터칭해 주셔갖고 근데 네, 되게 많이 늘었어요. 우리 친구는? 저도요. 네. 몸풀기로 시작되는 스키 수업. 이렇게 굳은 몸을 꼼꼼하게 잘 풀어줘야 근육의 피로와 관절의 부담을 덜어줘서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스키를 즐기러 가볼까요? 일단 곤돌라에 탑승하는데요. 스키의 매력 중에 하나인 스피드. 그런데 캠프 참가자들은 줄을 맞춰 천천히 스키를 즐깁니다. 여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타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되게 천천히 내려오시더라고요. 네네네. 의미가 있나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목표를 하는 게 스키 강사거든요. 그럼 강사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 포지션이 좋아야 실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번에 잘 짜여진 커리큘럼을 통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길 땐 즐기지만 가르칠 때만큼은 진지한 교관으로 변신. 그래야 아이들도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그래야 애들이 안 다치니까. 네. 그렇게 안 다쳐야 나도 안전하게 타고 그리고 재밌게 즐길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동시에 안전하게 타면서 이제 사람과의 충돌이라든지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고 이런 거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스키 좋아해요? 네. 얼마나 좋아하길래 여기까지 참여를 하게 됐어요? 예전에 처음 탔을 때는 한번 타고 재밌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쭉 타기 시작해서 이번 연도까지 쭉 탔어요.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선수 정도. 진짜로? 네. 정선 인구 3만 4천여 명 중에 고환읍 주민은 4,200여 명.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청소년 스키 캠프를 연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강사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분의 정체는 과연? 여기 스키복도 안 입으시고 여기서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저 주민자치 고한우 주민자치의 남경호 사무장입니다. 이 스키 캠프랑 어떤 관련이 있으셔서? 저희가 주도해서 하니까 제가 와서 여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뭐 강사님들 격려도 하고 아이들도 보고 이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고한읍에서 주민자치에서 스키 캠프를 열게 되셨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이 저희 지역에 딱 맞는 이 일자리를 얻는 게 좀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스키 강사 레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하고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의 발전에 좀 더 이 친구들이 이바지하고 본인들도 많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록 기획한 게 이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시작해 어느덧 20번째 수업. 자, 이번엔 리프트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잠깐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선생님,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되게 보람 있는 게 우리 고안 지역 아이들이 그냥 좀 많이 타가지고 포지션이 이쁘지 않는데 많이 늘었어요. 현아, 어때? 뭔가 좀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우리 고환이라고 하시는데 아네 사투리 쓰시는 것 같아요. 아네네 경상도 아지매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네.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네, 거기서 교편을 잡다가 전입을 해서 옮겨서 살게 된 거죠. 현아는 원래 스키 선생님이 선생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른 강사님들은 뭔가 더 뭐 자세히 안 알려주시는데 선생님은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너무 친절하세요. 현아야, 우리 잘해보자. 미래의 데몬스트레이터. 화이팅!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키의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데요. 오늘 수업 역시 가장 강조하는 건 다름 아닌 기초 자세입니다. 그러니 어느 동작 하나 허투루 배울 수 없는데요. 할 때 어깨만 나가라. 스키의 매력이란? 미끄러짐? 이번 청소년 스키 캠프는 대한 스키 지도자 연맹의 스키 레벨 1 이상의 자격증 취득이 목표입니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의 실력이 일취월장인데요. 주니어를 위한 스키 기술 등급 자격증은 1급에서 10급으로 나뉘고요. 이번에 7급 이상을 취득하면 18살에 자동으로 레벨 1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스키장에서 스키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죠. 이렇듯 설원에서 꽃 피우는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이들의 멋진 도전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같이 타고 내려오셨는데 네. 그 아이들 다 자격증을 딸 수 있을 만한가요?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 수준별로 등급을 받을 거고요. 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저희는 스키뿐 아니라 이제 여름 수상 레저, 수상 안전, 그다음에 이제 골프 관련된 그런 그 자격증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열악한 그 환경 속에 있는 우리 그 지역 그 청소년들에게 좀 다양한 진로를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예제공으로 생각하고 좀 사업을 시작해봤습니다. 고안읍 주민자치의 스키 캠프 화이팅! 화이팅! 우와!